전국 송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영덕에서 본격적인 산송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긴 장마 등으로 포자 형성이 늦어져 생산량이 줄었고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산송이 산지인 영덕에서 송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산림조합 공판장에는 곳곳에서 수확한 송이 수매가 한창입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늦게 송이 수확이 시작됐는데 생산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품질은 지금 따보이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낮고 송이 양은 작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수확 후 사흘 동안 거래된 산송이는 하루 평균 40kg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공판 가격은 1등급 1kg에 50만 원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올해는 이상 기후로 송이 포자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줄었고 송이 수확 시기도 늦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에 긴 장마로 해가지고 포자 형성이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송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10월 말까지 납니다. 나고 가격은 뭐 추석이 지금 있어가 그런데 가격은 지금 현재 거품이 좀 있죠. 영덕군 산림조합은 앞으로 보름 동안 적당히 비가 내리고 기후 조건이 맞으면 송이 생산량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덕의 송이 생산과 매출은 19톤에 35억 원. 산림조합은 올해 50톤 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